안녕하세요. 투데스퀘어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네. 이 따뜻한 봄날에 네. 네, 여기도 어느덧 두 편 찍다 보니까 춥네요. 네. 이거 찍고 햇볕 쬐러 나가요. 네. 네. 커피 한잔 할까요? 오랜만에. 그쵸? 형. 네. 정우 씨의 머리에도 이제 봄이 와서 싹들이 자라고. 네. 제가 그 후배랑 약속을 해가지고 쿠마파크라는 밴드에서 그 건반을 치고 있는 동생입니다. 쿠마파크? 네. 거기 보컬 유명하죠? 네. 악, 이제 곱슬이 악성이면 포마드가 네. 최고입니다. 네, 제가 악성이라서 네. 네, 포마드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연말에 네. 바짝 치고요. 동양의 네. 조상은 이렇게 연말에 길면 또 네. 이게 뜨니까 다음 포마잖아요. 네. 그런 것 없이 옆에 네. 바짝 하고 네. 위에 잔디만 남긴 상태에서 네. 포마드로 거친 옆에 또 이 포마드 마스터 우리 강 선생님께서 계셔서 좀 아, 굉장히, 포마드, 굉장히 든든합니다. 포마드 네. 좋아하죠. 지금 네. 이렇게 네. 많이 없어졌는데 네. 굉장히 포마드, 오래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뭐 예, 뭐 저희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많은 조언을 구할 예정입니다. 예. 네, 제가 곧 인도하겠습니다. 네. 언제 팀 구성할지도 모르지. 포마드 브라더스 다 똑같은 머리하고. 네. 저희 어릴 때는 젤이었습니다. 무스, 그렇죠. 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스프레이 겸해서 예. 가다가 어느 스프레이 항상 있었죠. 예. 저희 근데. 어머니 이제 꼭 드라이 딱 하셔서 이게 부채꼴로 딱 한 다음에 스프레이 딱 고정. 예. 예. 본드 같은 94년도 뭐 예. 이때쯤 이제. 이게 머뭇거리면서 어느 순간 다 왁스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왁스가 대세를 또 꽤 오래 유지했어요. 그렇죠. 10년 넘게 이렇게 네. 왁스로 이렇게 하다가 네. 어느 순간 갑자기 포마드가 남자 쪽으로 네. 이제 저도 김길균 대세기 되게 오래 썼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네. 남자 그게 온 거예요. 포마 그러니까 바버샵 그러니까 네. 이발소가 다시 이제 네. 한국에 돌아오면서 네. 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돼서 레트로풍에 맞춰서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퍼포머 시리즈인데요. 네. 퍼포머 시리즈는 아메리칸 미국 미팬의 스페셜 시리즈의 네. 에,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네. 모델이죠. 또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그 뮤지컬 헤드윅 하실 때 말씀도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해주셔서 예, 허리 다 나가고 뭔가 나의 분신 같은 악기를 쓰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럴 때 이런 기타를 쓰는 게 어떤가. 아, 가격이 그래서 딱 그 정도인가요? 그래서 퍼포머 시리즈가 아닌가. 아, 그러네요. 예. 악기가 또 가볍고 가격도 가벼운가 보죠? 네. 가격도 조금 라이트하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퍼포머라는 예.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네. 예, 후뚜루마뚜루 뮤지컬 때 써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터에 두고 써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세미티 픽업이 장착돼서 요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스펙을 간단히 읽어보면 엘더바디, 그다음 요세미티 싱글콜 픽업, 뒤에는 네. 듀얼탭 험버커 픽업이에요. 넥은. 네. 브릿지가 요세미티고요. 네. 그래서 이 듀얼탭 험버커 픽업이기 때문에 이게 스플릿이 됩니다. 자, 텔레캐스터인데 팬더인데 이제 푸시풀이 되네요. 예. 예,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죠. 예, 저는 뭐 예. 겸허하게 저도 소비자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오토매틱인데 반 오토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요새 다 달려 있어요. 그렇죠. 저도 예.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예. 아닌데 제 차에도 이렇게 오토가 달렸어요. 예. 심지어 예. 운전하다가 알았어. 보통 소통기어 이렇게 바꾸면 아, 차 바꾸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여기서 예. 하잖아요. 1, 예. 2, 3, 4. 예. 1, 2, 3, 4에서 뭐 예. 보통 우리가 그 달리려고 쓰는 거 아니고 스포츠 모드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강원도에서 내려올 때 엔진 브레이크 걸라고 기아 이단 놓고 다니고 이러는 거잖아요. 브레이크 자꾸 밟기 그러니까 제가 포뮬러 1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왜 달아놓은 거야? 난 평생 쓰지 않을 기능을 약간 그런 맛 푸시폴입니다. 또 적응되면 근데 또 네. 예. 쓸 일이 없어요. 예. 제가 스포츠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갑자기 쭉 밟고 나갈 일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예. 어쨌든 달아놨습니다. 언젠가 쓰겠죠라는 느낌으로 예. 달아놓으면 언젠가 쓰겠지 예. 뭐 이런 거죠. 예. 헤드머신이 18대 1로 이제 개선됐다고 하는데 네. 전에 기업이가 기억이 안 나서 뭐 네. 어쨌든 신형입니다. 빈티지 헤드머신인데요. 저는 사실 글쎄요. 제가 이런 거는 그렇게 강 선생님처럼 매의 눈으로 바라보진 않아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싶네요. 아까 방금 설명드린 푸시폴 그게 이제 험버커 하는데 얘네들 말로는 싱글콜 네. 전환 시 볼륨의 저하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거 한번 바로 보죠. 전혀 네. 없다는데. 네.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왠지 불안하다. 전혀 없답니다. 여러분 험버커였어요. 팬더 앰프였어요. 그리고 팬더 앰프입니다 지금. 자 푸시풀. 이 정도면 예 없 전혀 없다는 아니고 없다라고 해줄게요. 자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견딜만합니다 이 정도면. 네. 아 저도 유의미해요 뭐. 이 정도면. 네. 이거 했을 때 갑자기 반으로 뚝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커버 됩니다. 이건, 근데 예. 이 그 푸시풀 이 포트도 사실은 포텐셔미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저가랑 고가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데시벨의 차이. 아, 제 네. 생각에 그거보다는요 네. 내구도랑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푸시풀 같이 팟이 그냥 고정돼서 돌아가면서 이 안에 되게 원시어로 돼 있어요. 안에 보면은 네. 그 시꺼먼 거 발라져 있잖아요. 네. 그 흑연. 네. 그래서 그 흑연이
절연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신호가 커트되는 거예요. 얼마나 원시적이에요. 거기서 디지털로 뭐가 되는 게 전혀 없죠. 아니에요. 그냥 흑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접촉하면서 전기 신호를 끊는 건데, 이게 고정돼서 일정하게 닿아야 되는데, 푸시폴이라는 건이 안에 동작이 하나 더 들은 거예요. 이거를 신호를 끊으면 회로가 일로 가고, 붙이면 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단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데, 이 돌아가는 봉이 이렇게만 움직이는 건데, 뽑혀서도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러니까 한방 구조가 관절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알겠지만, 어릴 때부터 장난감 건담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자꾸 기동하는 것들은 망가집니다. 뭔가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딱 포즈 정해놓고 놔야지 안 망가지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동작이 마모가 있을 텐데, 위로 뽑다 보면 내구도가 문제겠죠. 좋은 푸시폴은 그래서 내구도가 좋습니다. 톤의 영향보다 전 내구도라고 보고, 판마다 주장해서 그 위치에 따라서 몇 K냐 하는 옴의 그쵸. 그게 정도가 다른데, 인수에 따라서. 그건 또 전적으로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그 취향 차예요. 뭐 드라이브, 근데 이제 뭐 드라이브 용으로 많이 쓰신다든지, 이제 아니면 클린 용으로 많이 쓰는, 그리고 픽업 위치가 어딘지, 그것도 굉장히 그리고 중요하죠. 거기에 붙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붙이는 그 오렌지 드랍 같은 계열의 종류도, 그 톤팟에 붙이는 것도 역시 취향이다. 그것이 뭐 이렇게 했을 때 무한단물처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런 건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그 옴수 숫자까지 다 외우는 그런 덕후는 아니라서요. 그 뭐야 저 컨덴서마다 또 이렇게 오렌지 드랍도 다그 일련 번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그렇게 그게 막 이렇게 대세를 바꿀 수 있는, 기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여튼 그런 면에서 정우 씨 얘기를 보탬을 하자면, 푸시폴 팟에서 그런 거를 따질 때는 조작감과 내구도가 있으면 좀더 비싼 팟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강 선생님 말씀대로요. 자, 이게 팟이 조금 헐렁헐렁 같긴 해요. 푸시폴 되는 애가 덱스터가. 상당히 헐렁하죠, 보편적으로는. 안 되는 애들은, 그렇게 아닌 애들은 조금 더 가격이 있습니다. 뭐 퍼포머 시리즈라고 해서 가장 바뀐 부분은 이제 픽업이겠죠? 픽업 말고 뭐 점보 프렛, 그다음에 아까 저기 신형 헤드머신 클래식 기어가 네, 있다. 18대 1의 새로운 신형 헤드머신이다. 근데 외관상 전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 근데 하나 모르겠는데. 이제 특이한 게,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동일 모델에서 칠이 얇을수록 소리가 좋다고 하는데, 동일 시리즈라고, 그러니까 동일 모델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아까 전에 사틴 피니쉬의 싱싱싱 녀석보다 얘가 더 옹골차게 앞으로 뽑아주네요. 블루스 일단은 처리가 된 악기이기도. 저거 뭐였나요? 저것도 엘더였나요? 아까 네, 기억이 안 나. 엘더예요. 엘더였죠? 같은 엘더인데, 근데 요런 바디 쉐입 구조가 가운데 소리가 더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요 바디 쉐입 그쵸? 자체가. 그리고 텔리캐스터가 조금 중음대가 더 강한 악기라서요. 스트라토캐스터보다. 네, 아무래도 좀 그리고 어쨌든 좀더 중음이 나오는 악기입니다. 일단 요렇게 그리고 하고. 네. 새들도 스파이럴 브릿지도 새들도 브라스로 돼 있어요. 또 이게 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네요. 여기는 그냥 신스타틱 본인데 여기는 또 브라스로 체결이 돼 있네요. 근데 길은 잘 빨리 잘 드는 것 같아요. 브라스로 돼 있는 새들이요. 잘 정착하죠. 잘 마모도 빠르고. 베이스도 그런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넥은 어느 정도 조금 살짝 두툼한 정도. 그 정도 지금 한 D쉐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샬 앰프고요. 프론트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아까 팬더 기타보다 전 시간에 제가 스트라토캐스터 사틴 피니쉬를 갖고 있는 스트라토캐스터를 쳤는데 그거보다 살살 쳐도 어느 정도 그냥 소리가 좀 예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가운데 소리 한번 내볼게요. 너무 컹컹거리나 깽깽거리지는 않는 그런 소프트한 그런 텔레캐스터네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험버커 저기 스플릿 기능이 있으니까 푸시풀 제가 뽑아 볼게요. 드라이브 톤에서 더 들어봐야겠네요. 드라이브 걸고 한번 더 비교를 해보죠. 푸시풀은 아주 뭐 저는 괜찮다고 네, 생각하네요. 예.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악기 물론 기능 왜 달아놓냐 할때그 아주 쉽게 생각하자면 그 프레션 베이스 뒤에 픽업 하나 달아놓으면 PJ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 재즈 베이스면 재즈 베이스고 프레션이면 프레션이지 저 끔찍한 혼종은 뭐냐 예, 이렇게 저 생각하시는 짬짬이는 뭐 무엇인가.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보편적으로 나는 블루스를 연주하고 뒤에서 묵묵히 워킹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뭐 아니면 가스펠 같은 걸 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작고적인 재즈 솔로도 한두 곡 한다. 그때를 위해서 베이스 두 대를 들고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스위칭해서 쓰는 게더 낫잖아요. 픽업 두 개면 작고 톤할 때 뒤로 돌리면 되니까. 스플릿 코일 상태에 이것을 무의미한 그런 게 아니고 첫 번째 이 프론트를 쓰다가 이거 단독으로 쓰면서 되는 게 아니고 아 요때는 좀 얇게 좀 가고 싶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베이스 기타 하나 더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에서 합의를 보자라고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있는 기능 아닌가요? 거기선 충분히. 네. 여러분들의 허리를 생명연장의 꿈을 이뤄주는 약간 허리를 보호해주는 악기를 두대 들고 갈 수고를 좀 덜어주는 그런 그런 효과들이 거죠.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주 격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자, 디스토션도 한번 밟아보죠. 전 첼레로 락하는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멋있죠. 예, 그러니까요. 리치 코젠도 해줘요 그러면. 리치 코젠.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하는데 전혀 레퍼토리를 몰라서. 자, 아니 요새 그 제프 백처럼 손가락으로 치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닌데 뭐 손으로 쳐도 그냥 뻑뻑 그냥 막 파워코드 소리 잘 나고 그 형은 참 뭐 그렇게 되고 싶지만 저도 아...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 한번 소리 내볼게요. 자, 프론트 사운드. 자, 뽑아볼게요. 솔로 할 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노래 소리. 아, 온전히 그런 어떤 립스틱 픽업 색깔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충해서 적당하게 데시벨 차이도 많이 없이 예, 좀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팬더 앰프에서 조금 더 한번 소리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니까 옛날 우리 투톤 슈 같은 그런 기타. 아, 그 양반도 그러네요. 텔레 많이 썼었는데. 그다음에 리어 픽업. 예, 리어 픽업입니다.
다음에 디스토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예, 좋은데요? 네. 이 정도면 뭐 아까 전에 4.5를 네. 주고 여유분의 점수가 있는 걸 여기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뭐 두 대밖에 안 쳐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쳐본 포머 시리즈 중에는 가장 마음에 드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니십니다. 일단 네. 정우 씨 연주 듣기 전에 점수 내리고 좀 빠지겠습니다. 네. 저는 5점 만점에 네.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할 말을 지금 저도 5점이긴 한데. 일단 한번 연주 보시고 네. 들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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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우 씨 점수는 아까 전에 오픈 됐으니까 네. 예, 이렇게 이해하도록 네, 하죠. 저희의 점수는 오픈이 됐죠. 네. 네. 연주 전에 이미 다 납득을 네. 했어요. 텔레에 딱히 반감이 없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는 게 저희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들 쪽 시각을 가졌다면 네. 좀 더 추천할 만한 기타라고 네. 생각합니다. 굳이 나는 프론트가 꼭 립스틱 픽업이어야 돼 하시는 분한테는 뭐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 네. 가격대에서 이 네. 새로 나온 시리즈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김지영과 강창룡이 얘기한 주관에 나도 동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점점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뭐 저의 생각들과 뭐 창룡이의 생각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다 좋대요. 그리고 제가 들려오는 피드백과 음악들도 다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면 아,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아, 이게 존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악기구나. 그럼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간지러운 것을 긁어줄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하는 네. 리뷰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창룡이 형 잘 서포트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네. 하죠. 네. 지금까지 TDF 교 강창룡 임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